40일 영성 기도학교 우리가 새벽에 5시 반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3시에, 4시에, 4시 반에, 5시에 막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찬양하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고 기도를 훈련하고 또 하나님께 외치며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목 놓아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전에 이 보좌 앞으로 나와 흐느끼며 우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간증을 주셨지만 또 새로운 간증들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성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가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40일 새벽에 진행되는 영성 기도학교가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신앙생활의 기초는 기본은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셨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셨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단순하게 권면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도는 명령이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 찾으라. 명령이. 두드리라. 명령이.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라고 말씀해. 구하라. 명령이.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이.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 찾는 자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통곡하며 울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여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저도 정말 여러 번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를 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 울었던 거는 학생 고등학교 때 집회에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울고 났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울면서 왜 울었는지도 모르고 울었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울고 나니까 내 영이 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흘리게 한 게 아니라 내 심령, 영혼을 닦아주시더라고요.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나면 하늘의 보좌가 열려요. 내가 울 때 땅에 눈물을 그쳐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울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살려주지만 환경도 바꿔주세요. 영적인 은혜도 다르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기도는 호흡이다. 시작. 기도는 뭐라고요? 호흡이에요. 숨을 쉬지 않으면 모든 이 생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호흡이란 말은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아시죠? 시간은 지나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죠. 신앙생활도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성경책 들고 주일날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 모든 예배 나오면서 자신을 막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열매가 달라요. 결과가 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셔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자. 시작. 여러분 동물도 식물도 숨쉬지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기도는 영적 잠을 깨우는 거예요. 기도는 넘어졌던 자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기도는 악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질병에서 치료하게 만들어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기도는 묶인 것을 풀어놔 버려요. 할렐루야. 병든 육체도 치료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막힌 담을 뚫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양을 정하세요. 내가 하루에 이만큼 기도하겠다.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을 정하세요. 기도의 시간.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새벽이든 저녁이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또한 정하세요. 장소를 정하시고. 그럴 때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인생 조언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꾸준한 노력은 좋은 습관과 연결된다. 습관은 처음에는 거미줄 같지만 오랜 시간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견뎌낼 때 강철 같은 줄이 되어버린다. 처음에는 거미줄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그걸 견뎌낸 후에는 강철같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이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저걸 버텨내면 강철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처음에 한 줄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서 그것이 강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함이란 위대함이라는 큰 물결을 만들어낸다. 꾸준한 노력은 내 몸의 불편에도 가슴에 느끼는 그것을 계속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쉽게 말하면 몸에 익혀지면 그대로 그것이 삶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어느 집사님이 그 간증문을 썼는데 이런 간증문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몇 년째 같은 시간 골방에서 기도를 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훈련은 쉽지 않았다. 방에서 방으로 가는 그 거리가 얼마나 멀게만 느껴졌던지. 그 집에 있는 골방을 만들어 놨어요. 기도의 방을. 그런데 이 방에서 이 방으로 가는 게 그렇게 멀더라는 거예요. 제가 고백한 적 있죠. 제 서재가 저기 있는데 기도하러 여기로 내려오는 그 길이요, 15m도 안 되는데 이게 수십 킬로가 되는 거예요. 역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오는 것은 잠깐이면 내려오는데 기도하러 내려오는 그 시간이요, 그렇게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분의 고백도 그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환경을 주시니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이제는 그 기도의 시간은 나의 습관이 되었다. 나의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골방에 가면 나보다 먼저 주님이 앉아 계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기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백이.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번 40일 영성 기도학교가 기도의 습관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여러분이 습관이 돼서 그 시간에 안 오면 왠지 힘들고 그리고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제가 탁구도 해보고 테니스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공설운동장에서 탁구를 치는데 저녁 시간만 되면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해. 거기를 가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요,
인이 벌써 100인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탁구채를 꺾었어요. 탁 테니스를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테니스 레슨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테니스장에 안 가면 불안하고 테니스장에 가면 행복하고 그런 날이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테니스채를 제가 놨어요. 여러분 세상 것도요 처음에는 가기 싫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가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살리는 습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는 사람, 할렐루야. 제가 우리 권사님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보잖아요. 어떤 분은 4시에 나와, 4시 20분에 나와, 4시 40분에 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아무도 없지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귀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볼 때 정말 저라도 응답을 해주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급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도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자고 약속하셨어요. 기도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잠자는 영혼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졌던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핵심은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이 양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막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데 통곡하며 울 때 하나님께서도 우셔,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집중하여 보고 계신다. 성경에는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귀를 기울이시겠다. 통곡. 오늘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요시아 왕도요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그랬어요. 통곡함. 히스기야도 죽으러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 통곡했어요. 한나도 통곡했어요. 오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세가 뭐냐?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죠. 성경에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손든단 말은 단순하게 손든 게 아니에요. 손든단 말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두 손 쫙 들어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내리세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손 들다가 막 간절함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막 이 손이 팔이 빠질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연약한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손을 붙들어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40일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단 말은 응답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강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에 6만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40일씩 기도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오늘 불같은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이 그 은혜에 녹아들고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 나라가 정말 그 다 멸망당할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나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테니까 기도할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해달라고. 그때 모르드개가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긁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성통곡했어요.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통곡했어요. 이 통곡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사람 앞에 울면 흉이 되고 허물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은 이 땅의 눈물을 그치게 하세요. 그래서 눈물은 눈물을 그치게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눈물은 땅의 눈물을 그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믿음 없어서 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우시고, 정말 하나님께 울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눈물은 회복이, 내 영혼을 회복시켜, 환경을 회복시켜,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회복시켜. 청년들이 눈물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 버려.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크게 아멘할 준비하시고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대로 된다. 이거는 담임 목사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뭐냐? 기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에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기도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번 40일 영성 기도학교가 여러분 생에 있어서 정말 새롭게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 축복하고 기도가 습관이 되는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40일 내 인생에 바꿔놓는 기회가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40일이 끝나도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그 간증했던 집사님이 조그맣게 방에다가 워룸이라고 그렇게 방 기도의 방을 만든 거예요. 워룸이란 말은 군사 용어인데요. 작전본부.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참모들이 다 모여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듣고 그곳에서 어떤 작전을 세우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기도의 방이 영적 작전 사령본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다를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워룸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생에 작전본부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의 작전본부가 어디요? 그것이 기도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작전을 내가 듣고 그 작전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첫째, 때를 따라 돕는 응답을 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그때 돕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성경 히브리서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할렐루야. 담대히란 말은 주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도 주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어도 주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도 주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 나가냐?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문제 해결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